처음부터 부살들의 MG력을 테스트해보는 MG 골든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답을 적어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1번 쉽살 땡땡. 쉽살 땡땡. 아,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거 몰라? 어, 빨리 해요. 쉽게 살아, 쉽게 살아도 뭐지? 쉽살, 아 이거 모르겠다. 에이. 이거 라임이에요, 힙합처럼. 쉽살 보살. 쉽게 살지 말고 보살 가서 상담해 뭐 이렇게 뭐 쉽살 보살 이런 거 아닐까요? 정답은 쉽살 재빙. 예?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아,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거? 아 노래 거북이. 입이 잘 안 풀렸을 때 자동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알 잘 딱 땡땡. 에이, 나를? 알 잘 딱? 알면 잘할 수 있어, 딱. 아유, 날? 어, 진짜 이거 알아? 알 잘 나는 딱. 젊은 분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웬만한 총각이라고 잘하네. 하나, 둘, 셋. 알잘 따꿍 따꿍 덩탁 끼궁 따꿍 아니야?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깔끔하고 막 그런 게 들어가서 그래. 그치? 그래서 해온 거지. 아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줘야지 이 정도는. 이거 어디서 쓰는데 알잘 딱. 아, 몰라 많이 나왔어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댓 아 이거는 너무 알아요. 아이 우리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이건 알죠. 어 맞잖아요. 어. 나갈 수 있겠어? 이거 샀어요. 이거 정말 잘 안 됐을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잘 안 됐을 때 쓰는 말 아니에요. 너 그거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 글씨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나갈 수 있어요. 정답은 조태구 R입니다. 사선녀님은 MG. MG.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도 활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요즘 뭐만 하면 MG, MG라 그러는데 MG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MG가. 예? MG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까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도 MG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더 어린 199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출생을 말하는 젠지 세대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MG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신세대 이런 거. 신세대에 많이 했고. 야, 이 신세대 패션인데 야, 90년대 H.O.T. 나오고 그럴 때 신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신세대 가수. 예. 신세대에 많이 했고 뭐 전쟁 세대 뭐 이런 얘기. 보릿고개 세대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죠. 하여튼 우리는 나이가 MG에 안 포함됩니다, 일단은. 신세대입니다, 우리. 우리는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으로 가진 분이 오늘 저희를 찾아오셨을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자, 이름? 유상연입니다. 몇 살? 04년생이요. 04년생이요. 몇 살이야? 20살이요. 공사 20살이요. 20살 이제 20살이었어. 대학생 2학년으로 올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대학교 1학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 입시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수학자였었는데
이제 용재고랑 과학고를 불합격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좀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아예 안 들어갔어요. 남들 고1 나일 때 수능을 응시해가지고 정시전형으로 단국대 의과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수를 해가지고 논술전형으로 경희대 의외과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대학 들어간 거네? 네, 그쵸. 이야, 참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이것도.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이제 수능을 응시해가지고 의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수학 관련된 흥미가 대학 들어오고 나서 계속 같이 생긴 거야? 엄청나게 생기다 보니까 뭔가 수학 강사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학 강사를 도전하게 되면 의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양자 택일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다 떨어졌다며 네 거기 왜 떨어졌어? 너 같은 애를 왜 떨어뜨린 거야? 이제 과학고 2차에서는 면접 질문을 보는데 직선의 정의가 뭐냐라고 면접관님이 딱 물어봤는데 중학교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아예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걸 답변을 못해야 하니까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직선의 정의가 뭔데? 그 저는 두 점에서 최단 거리로 이은 선이 무한히 연장된 거라고 답했었는데 면접관님이 기울기가 일정한 좌표평면상에 나타나 있는 선이다가 맞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뭐라 했어? 잘 들었고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수학이 왜 좋니? 사실은 저는 그냥 잘하니까 그냥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재고 과학고를 떨어졌을 때 수학의 흥미가 떨어진 이유 자체도 어쨌든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수학이라는 무기가 어쨌든 합격이라는 결과를 못 받아들이니까 저는 흥미가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죠. 의대 들어가니까 아 진짜 내가 수학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흔치 않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10명 중에 9.8명 정도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재밌죠? 야 아니 그러면 의학이 너한테 적성에 좀 맞아? 네. 동기들 다 좋고 대학도 다 좋은데 그냥 수학이 너무 마음이 큰 거죠 수학에 관한 근데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부모님 뭐래? 아 근데 제가 고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든 저는 제가 선택한 거 할 거고 그걸로 성공한 걸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안 들어가고 의대를 합격하는 걸 보여줬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능은 몇 점 받았니 너? 현역 때는 그러니까 단국대 의대 붙었을 때는 10개 정도 틀렸었는데 10개 정도 틀리면 의대 가는 거야? 네.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서울대 의대는 몇 개 틀려야 되는 거야? 서울대 의대는 제가 들었던 형 얘긴데 수학에서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거의 끝바지에 들어갈 정도로 전체에서 하나 틀렸었는데 그리고 수학 100점은 거의 깔고 가야 되고 수학 100점은? 네. 우리 근데 그 서울대 어떤 애들을 부킹포 찾아서 술이나 먹고 공대 애들을 서울대학교 아, 서울대 열 손가락 안에 들게 틀렸어요. 아, 이렇게 틀렸다고? 이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 쪽의 정보는 이제 헌팅포차가 있거든. 몰라 얘네. 우리보다도 모른다니까. 그 앞에서 서울 네가 앞에서 대학 아름다운 이거 서울 대학 좋았어. 아 미안하다 얘들아. 지금 그럼 네가 수학 강사를 하려면 수학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과로 옮겨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의대 그만두고 서울대 뭐 수학과 같은 데 수능을 다시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와. 아니면 그냥 서울대 수학과 수능 다시 보면 너 들어갈 자신 있어? 솔직하게 해봐. 뭐 전날에 손만 안 다치면 돼.
전날에 손만 안 다치면 돼. 전날에 손만 안 다치면 돼. 이렇다니까 이게 각자 자기가. 야, 멋있다. 저기 그러면 형제는 있어? 네. 형은 뭐 하셔? 형은 서울대학교. 그제? 서봐. 형은 서울대학교. 그제? 서봐. 서봐. 아버지는 뭐 하시는? 아버지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세요. 아, 근데 다들 엄마 아빠가 교수님 아니면 의사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편도 아니었고 저희 보고 학원 끊으라고 학원 다니라고 한 적도 없어요. 너 할아버지 때 장원 급제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상현이는 얘는 좀 반칙이다. 상현이는 얘는 좀 반칙이다. 잘생기지 않았어? 너는 얘는 진짜 잘생겼네. 어, 약간 이게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케이스에는 그냥 의대 다니라고 해. 우리의 스타일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데 너는 그래 수학 강사를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우리가 네. 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촉이 오는데 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수학 강사가 될 것 같아. 얘라면. 얘가 또 수학을 이렇게 좋아한다면 얘가 의사가 돼서 뭐 교수가 되고 개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생 버는 것보다 이 정도 인물에 얘가 멘트만 좀 갈고 닦는다면 얘 진짜 유명한 수학 강사로 네가 한 획을 긁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내가 강사님들 중에서도 돈도 많이 버시고 이런 분들을 봤는데 너는 그분들보다 네가 나.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분들보다 네가 나.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생겼어도 진짜. 너는 조금 가다듬으면. 너 지금 공부만 하냐고 들 가다듬으면서 그런데. 아, 조금만 좀 하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네 강의를 들을 것 같거든. 그리고 너는 아직도 어리잖아. 또 다른 너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들어왔으니까 지금 네가 손만 안 다치면 서울대 수학과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수능 봐가지고 서울대 수학과 들어가.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나와서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우리나라 그 교수님이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허준희 교수님.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세계 최고의 수학자한테 주는 필즈상을 받으셨어. 너도 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상현이 뭘 결정을 해도 네가 가장 행복의 크기가 큰 걸로 가야지, 그치? 지난 2년간 의대 학비가 뭐 싸겠니? 아, 비싸다. 그걸 다 지원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쵸.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뭐 새로운 거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 속상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 또한도 너는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 일단은 네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집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네, 생기게. 다양하게. 야, 뭐라고 써? 아, 개판 5분 전이다. 아. 지금 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개판 5분 전이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야. 빨리 정리해야 돼. 그래서 한쪽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야. 오늘 이후로 딱 하나까지만 그래. 정해서. 네. 아, 미안한데 연세대도 수학과가 있지? 네. 아, 근데 서울대가 내신 반영을 시작해가지고 검정고시생은 붙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연세대 수학과 가. 연세대 수학과 가. 연세대는 손 다쳐도 갈 수 있냐, 거기는? 전날? 아, 안 되죠, 연대인데. 가. 저는 사실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정말 따끔한 조언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더라도 좀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 앞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수학은 옛날에는 저의 자존심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제가 즐길 수 있는 그냥 게임기나 퍼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20살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고 있으니까 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좀 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